오늘의 입도바이는 안남우복. 안남우복은 영어로 뭘까? 입니다. 그 풀었으면 뭐 안전하게 라이딩하고 무사히 복귀한 기원의 의미가 달린 슬로건 같은 이야기. 근데 요거를 영어로 했을 Ride and Return Safely 하면 좀 어색하죠. 왜냐, 어떤 슬로건 같은 느낌이 아니고 대화체 문장에서 일부 발췌한 것 같은. 그래서 조금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어떤 상대방의 무사 안녕을 기원해주는 어떤 슬로건 것들이 없나 한번 찾아보던 중에 서구권을 중심으로 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워딩을 알게 돼서 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. 그 표현은 바로 Two wheels down 이었습니다. 두 바퀴를 땅에 대고 다녀라. 이걸 이제 라이딩 중에 마주오는 라이더에게 수신호로도 하는 걸로 있고요. V를 한 두 손가락을 지면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Two wheels down 의미가 완성된다고 해요. 그리고 그 두 손가락을 이렇게 내려서 수신호하는 행위 자체도 Two fingers down 이라는 표현으로 라이더들 사이에서 흔히 이제 알려진 구문이라고 해요. 생각해보면 앞바퀴나 뒷바퀴를 들고도 뭐 사고 안 내고 잘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륜차는 두 바퀴를 땅에 대고 다녀야지 안전하다. 특히 그립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문구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Two wheels down, two fingers down. 이걸로 간단한 도안을 그려서 티셔츠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새로운 2024년 시즌을 맞이하는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요. 감사합니다. Two wheels down.